야릇하게 매력 있는 오면의 야매식당 오늘도 오픈합니다. 아,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오늘 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계절에 여러분에게 어떤 음식을 선택해 드려야지 여러분 건강에 유익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사실 우리가 건강하면은요, 이번 여름에는 봄에는 어떤 보약을 먹을까? 한약재로? 아니면 건강식품으로? 뭐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.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다 사드려 보면은 끝까지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구탱이 저구탱이 저도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는 그런 건강 식자재들이 많아요. 근데 그거를 또 알뜰하게 쓰는 게 우리 또 야매식당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집 어쩌한구탱이에 있을 만한 식자재들을 쫙쫙쫙쫙 검사를 해봤더니 석류라는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. 이거는 진짜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 같은 사람이 먹은 여성에게 최고의 식자재 아닙니까? 근데 저도 먹다가 구퉁이에다가 처박아놓고 안 먹게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명장님께 우리 이번에는 석류를 가지고 식품과 결합시켜서 늘상 먹을 수 있도록 의논드렸더니 뭐 바로 뭐 우리 명장님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시잖아요. 그래서 또 이렇게 급하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. 우리 명장님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. 과즙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가 뭘까? 우리 야매식당 오면 우리 선생님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화가 오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먹기 힘든 걸 오늘 기분 좋게 먹도록 그 석류 보리떡을 오늘 준비했습니다. 엄마들이 귀찮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.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걸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걸 하시면 돼요. 오늘은 이게 100% 보리가루예요. 보리가루인데 이제 보리가루를 제가 400g을 할 거예요. 보리가루 400g을 네. 재겠습니다. 100g. 또 다른 거를 리스트 역할을 하는 막걸리. 막걸리. 막걸리를 120g만 딱 넣을 거예요. 120g. 120g만. 네. 네. 저는 스톱하겠습니다. 네. 이겁니다. 100입니다. 이제 조금만 더 넣으세요. 네. 보리가루 400g에 막걸리 120g입니다. 네. 여기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석류 과즙을 석류 과즙으로 오늘 석류 과즙이 230g 좀 잡아주세요. 네. 조금 더요. 230입니다. 네, 230. 예. 딱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석류 과즙 230g 넣었어요. 예. 230. 아까 막걸리? 막걸리 120g. 석류 230. 보리가루 400g. 네. 지금 이렇게 젓는 동안에 네. 기포가 막 생기는데? 네, 기포가 생기는 이것은 지금 벌써 막걸리가 지금 발효 벌써 발효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이걸 갖다가 뭐 오래 몇 분을 두고 그런 게 없어요. 아, 발효 냄비에 지금 물을 올려놨는데 물을 올리면서 반죽해가지고 물이 끓으면 바로 올리면 됩니다. 아, 그래서 이거 양대 콩을 이 콩은 양념을 한 건가요? 그냥 삶기만 아니, 삶았어요. 삶기만 했어요. 약간 소금 넣고 삶았어요. 예. 조금 더 넣어볼게요. 그래서 양은 보고 조절하시면 돼요. 그래서 완두콩. 이것도 그냥 삶기만 했나요? 삶아가지고 살짝 졸였어요. 살짝 올리고당 조금만 넣고. 아. 예. 이런 것들은 이제 냉동에다가 좀 넣었다가 떡할 때마다 그냥 네, 이걸 여기 당근이 있으니까 당근이 있으니까 조금만 넣어볼게요. 외국에는 이 캐럿 케이크 또
너무나 맛있더라고요, 저는. 예. 아, 진짜 당근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? 맛있어요. 맛있는데, 이걸. 정말 우리는 그냥 진짜... 당근을 주요리로 해서 당근 자체나 예. 당근찜을, 찜 같은 야채 넣고 당근찜을 해도 맛있어요. 예. 이렇게 해서. 색깔도 이쁘네요. 예, 석류를 넣고 떡을 쪘는데 이런 맛이 할 정도로 감동할 거예요. 지금 떡을 제가 안치러 가겠습니다.